팔복동에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 시설 설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수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에 이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에 전주시는 폐기물 시설을 막겠다며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환경권을 위협하는 고형 폐기물 시설물에 대해서 2라운드 10미니츠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그간 경위야 어찌 되었든 시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택지 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와 환경 전반에 끼칠 수 있는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이 점 깊이 사과드리고 끝까지 대응해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전주시장. 팔복동 산업단지 설립 추진 중인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 시설 때문입니다. 시설이 또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마음이 보통 불안한 게 아닙니다. 소각장 하나 더 지어봐요. 어떻게 생겼어요? 숨이나 제대로 쉬겠어요? 안 그래도 마스크 맨날 쓰고 다니면서. 배타이어 플라스틱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안 좋은지 저희는 지금 너무 걱정이 되고. 전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 시설. 그 논란과 실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목재, 타이어,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 시설. 고형 폐기물들을 가공해 연료를 만든 후 이 연료를 활용해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폐기물 소각 시설은 일반 생활 쓰레기 소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지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뭐 종이라든지 뭐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상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 고형 연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폐타이어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인조 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배기가스의 성상이 일반 생활계 폐기물 소각 시설 특히나 이제 비해서는 아주 많이 나오고요. 팔복동 고형 폐기물 시설 설치가 알려진 건 2017년 9월 주민 설명회 자리입니다. 주민들이 문의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요. 전주시의 소각을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시원시원한 답변이 전혀 없었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제가 몇 번 접촉하고 얘기를 들어봤지만 네. 거의 이야기 자체가 거의 업체 편? 약간 이런 느낌? 이건 원래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은 주민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분노하고 현장에서 욕설도 하고 그랬던 걸 알고 있어요. 2016년 5월, 산업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한 폐기물 업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단 하루 만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공무원 한 분께서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셔서 보낸 것 같아요, 의견서를. 그래서 단지 이게 그 공무원 한 분의 문제일까 이런 의문도 좀 들고. 담당 공무원이나 그 상급자들이 안일하게 관료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던 거죠.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6개월 뒤 업체는 원래의 절차와는 달리 시설 건축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이후 전주시와의 면담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를 우려하자 담당 공무원이 건축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된다는 조언을 합니다. 원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를 받고 시작했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편법으로 저기 개발법 허가부터 받고 해놓고 다시 편법 도시계획시설 지금 신청한 거거든요. 2017년 9월 주민설명회 이후 업체의 폐기물 발전 설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전주시는 업체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전기공급사업 시설의 설치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사의 진행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공사 중지 및 원상 회복 명령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 결과 1심에서 업체가 승소하면서 전주시의 공사 중지 명령은 무효가 됐습니다. 현재의 건축허가는 일단 반려 또는 보류하고 향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나머지 건축허가 절차도 그때 가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어야 공사가 사전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사실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이 미연에 좀 방지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행정 처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심의에 앞서 건축 허가를 먼저 내준 전주시의 행정 처리가 해소의 주요 원인이 된 겁니다. 소각 시설로 할 때는 건축 허가 받아도 이 건축 허가로 충분하다. 전주시가 건축 허가를 내줬으니까요. 다만 이제 발전 시설을 할 때는 또 다른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주시가 문제 제기는 하고 있지만은 행정으로 이미 다 진행된 사안을 억지로 또 막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팔복동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 시설과 관련해 전주시장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허가 과정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북도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을 수사해서 명백하게 의혹을 밝히는 것도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전주시에서는 고형 폐기물 시설을 막겠다며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대응 방안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던집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좀 뒤따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 팀들 직제 개편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산 확보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로드맵들이 좀 나와야 우리 시민들도 뭐 그냥 뻔한 너무 선언적인 얘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소각장이라든가 SLF 연소시설이 이미 다 허가를 한 거거든요. 이미 허가를 해놓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서 못하게 한다. 사실은 또 다른 그 재판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 쓰레기 소각 처리 용량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는 하루 약 60톤의 쓰레기를 소각 가능하지만 전주시 민간업체 전체로 따지면 하루 6천여 톤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고형 연료인 SRF의 경우 하루 4천 톤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업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런 소각을 하고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장치 같은 거는 잘 마련이 돼 있나요? 네, 다 저희가 굴뚝 쪽에다가 PMS라고 네, 그런 장비가 설치가 돼가지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환경청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준치 이하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제 그 이상으로 되면은 그쪽에 바로 이제 알람이 발생돼가지고 기계 중지를 하게끔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요. 소각 시설이 있는 모든 굴뚝은 원격 감시 체계로 환경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모든 대기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측정하는 항목들이 한 7가지 항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항목들은 자가 그 측정이거나 아니면 위탁 업체가 측정을 해서 이제 그 서류를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주거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전주시의 민간 소각 업체들. 전주시의 당면 과제가 미세먼지 해결인 만큼 쓰레기 소각 시설 대기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행정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플러스 전주에는 소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각장을 최대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리감도 철저히 해서 인체에 해로운 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영업정지라는 이런 거를 개선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주민들도 뭐 나서서 이제 삼천동 뭐 소각시설처럼
그 들어오는 부분, 물론 사기업이지만 행정과 같이 저는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규정에 정해진 이런 폐기물만 들어오는지 꼼꼼히 체크하다 보면은 도심 확장으로 기존 외곽 지역에 있던 산업단지가 주거 지역과 맞물리게 된 전주시의 현 모습. 도시의 미래를 위한 철학, 산업에 관한 고민, 시민 삶의 질을 향한 배려, 그 어떤 것도 없는 무분별한 도시 개발에 민낯입니다. 예, 2라운드에 새로 오신 패널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용호 변호사,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아쉬움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심의 이전에 전주시에서 먼저 소각장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을 분노하게 한 지점들이 일단 산자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지자체 협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보통 일주일, 그리고 이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이게 뭐 부여 사례를 많이 드시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두 달간 6차례 정도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예. 하거든요. 그리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시설들은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 산자부가 요거를 좀 재고해달라고 하는 의견서들을 많이 냅니다. 근데 이제 뭐 전주시 같은 경우는 뭐 단 하루 만에 일차적으로 주민들의 뭐 별다른 이견이 없다라는 식으로 산단 지역이니까 문제 없다는 식으로 허가를 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업체가 로비를 했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시가 자문을 해줬을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고 나서 건축행위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부결이 되니까 이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진 이런 형국이거든요. 이 건축허가 나온 게 2016년 5월경이고 그 건축허가 난 게 2016년 11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허가를 받았냐면은 발전시설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자원순환시설 소각업체로서 받은 거예요. 이미 자기네들은 SRF를 태워서 그 스팀 생산하는 것까지는 건축허가를 다 내놓고 그 다음에 발전시설로 한다는 사유로 지금 건축허가를 불허한 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너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1심 판결문 자체는요. 실제로도 자기네들 다 이미 진행을 시켜놓고 발전시설 허가 받은 것도 알았어요. 거기도 발전시설 예정돼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이미 뭐 건축 허가부터 그다음에 오염물질 배출 시설 허가까지 다 지금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다음에 뭐 안 된다고 지금 나중에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속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업체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충분히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전주시 잘못이에요. 산업 허가가 사실 주요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법원이 뭐라고 그 철거 명령은 부당하다라는 사유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전주시가 내세운 환경 오염 증거가 부족하다. 이거는 지금 전주시가 이런 어떤 SRF 연소나 이런 거 관련된 환경 오염 증거를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전주시가 나중에 본인이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대응하는 상태에서 그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많은 환경적인 피해를 입고 이게 위해를 가해질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전주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원 전주가 발전 시설 이제 허가를 내는 거를 9.9메가와트로 신청을 했거든요. 예. 왜 9.9메가와트냐면 이게 10메가와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소규모 환경의 평가 대상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9.9로 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작년 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서 자기들이 잘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길래 그럼 이 자리에서 0.1만 올려가지고 10메가와트로 해서 환경평가를 받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에다가 이게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소송 국면으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업체가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피했잖아요. 보통 환경평가를 하면은 그 평가서를 만들어 제출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검증을 하면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생략을 하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이게 주요한 쟁점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시가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그 고용연료 소각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 영향에 대한 네. 근거를 만들어서 그걸 법원에 제출을 해서 증거자료로 좀 인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추진이 안 되면서 그런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냥 일상적인 법리적 판단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소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전주시에서 행정처리에 있어서 일부 미숙하고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심에서 또 패소 가능성을 크게 보신다는 뜻입니까? 아니, 보통 이제 소송은 1심에서 지면 2심에서 네. 뒤집는다는 건 굉장히 적은 확률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다 대처를 잘 해서 뭐 논리를 잘 구성해서 하면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건 이제 뭐 힘들어 보인다. 뭐 그 정도로 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설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고형 폐기물 연료인데요. SRF라고도 하던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상 SRF, 이 고형 폐기물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보지만 국제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원래 같은 쓰레기라고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 생활계 폐기물 소각시설로 가면 엄격한 관리 기준, 네. 감시 체계가 작동을 하고요. 굴뚝에서 나가는 것들도 먼지들도 꼼꼼하게 잡습니다. 근데 이게 고형 연료라고 하는 자원으로 분류되는 순간 폐기물 관리법이 아니고 자원 전략법 그리고 뭐 이거 그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의 규정을 받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지원이 많아져서 이런 폐기물 시설들이 우후죽순 드러나거든요. 예. 근데 이건 대부분 다 업체 이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쓰레기 같으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연료라고 하는 순간 사고 파는 대상이 되는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뭐 기만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혐오시설 그리고 국민 건강이나 삶의 질을 현혹하게 해치는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갈수록 더 철저해야 하는데 오히려 말만 바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소각장을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순환시설이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말만 바꿔서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그런데 그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순간 이건 되게 의도적인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과 주민들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동영 의원실에서 이제 산자부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SRF 전국 추진 현황을요. 네. 전라북도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나 전주시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라고 저희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는 이 부분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인데 지금 전라북도나 전주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부터 해갖고 대기 오염에 관한 이런 전국에서 가장 나쁜 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경보가 울리고 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마다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마스크뿐만 아니라 뛰어놀지 마라. 밖에서 놀지 마라. 뛰어다니지 말고 친구랑 교실에 가만히 앉아있어라. 이 얘기를 하면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거든요. 그러면서 언제 해제되나.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런 소각시설이나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시설들이 전라북도에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거에 도대체 저희는 이제 너무 망연자실한 거예요. 일반적인 소각시설이나 산단 같은 경우는 도심의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팔복동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옆에 만성동, 또 혁신동, 뭐 서신동, 그리고 팔복동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주거 밀집 지역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전주시의 도시계획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 산단이 먼저냐, 뭐 택지주가 먼저 이런 논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산단과 택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행정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부들은 이 신규 택지에 있는 분들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산단 그 일반 공업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노후 산단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배출 기준을 좀 저감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SRF 발전 시설이라든지 뭐 위험한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입지를 제한하는 뭐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산단을 좀 바꾸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도시계획상 보면 누가 먼저 있었냐 팔복동 산업단지 훨씬 먼저 있었죠. 네. 그 뒤에 혁신도시랑 만성지구가 들어오게 된 거죠. 도시개발을 하려고 했으면 좀 주거지역을 좀 멀리 놔두든가 이런 걸 고려했어야 되는데 또 바로 앞에 5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전주는 만성지구 그 아파트들 사이에서요. 당연히 우리가 깊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성지구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에
팔복 상업단지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감수나 인내나 하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SRF 소각장이 더 들어오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전주시도 충분히 인지를 했었고 네.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죠. 여기가 전 분노의 시발점이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크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에서의 좀 판단 미스,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도시 계획이라든지 행정 절차에서의 업무 미숙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